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깨달음을 여신 지 오래지 않은 부처님께서는 우르벨라 마을 네란자라 강가에 무차린다 나무 아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아닌 커다란 비구름이 일어나 7일간 계속 비가 내리더니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러자 무차린다 용왕은 자신의 거처에서 나와 또아리를 틀어 부처님의 몸을 7겹으로 감싸고 부처님의 머리 위에 커다란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부처님을 침범하지 못하고 부처님에게 파리, 바람이나 직사광선, 그리고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일이 지나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무차린다 용왕은 비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청명해지는 것을 깨닫고 또아리를 풀어 청년의 모습으로 변한 후 합장하고 경례했습니다. 때에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러한 우다하나를 노래하셨습니다. 법을 듣고 참다이 보며 만족해하는 자가 고요히 홀로 있는 건 즐거운 일이다. 모든 중생들은 자제심으로 해치지 않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세상에 대해 탐욕을 떠나고 욕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자만심을 털어버린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즐거움이다.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바티 교회의 제타숲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비구들이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서 모여 앉아 이 같은 잡담을 시작했습니다. 버시어, 마가다국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과 고살라국의 파세나디 왕 중에 어느 쪽이 부유하고 재산이 많겠소? 어느 쪽이 창고가 더 많고 어느 쪽이 더 힘세고 위력이 있겠소? 저녁 무렵 홀로 명상하며 앉아계시던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마치고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모여 앉아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비구들은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전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믿음으로써 집을 버리고 출가인이 된 선남자인 그대들로서 그것은 참으로 법답지 않은 잡담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모여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법에 대한 대화가 아니면 가치 있는 침묵, 이 두 가지뿐이다. 때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러한 우다나를 노래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천상에서 누리는 애욕의 즐거움도 가래가 멸진한 즐거움에 비한다면 12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클라인러브의 클라리넷 연주곡 일상의 하루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3님이요. 오늘 제 조카 딸이 6월의 신부로 화촉을 밝혔습니다. 진짜 예쁘던지요. 장미꽃처럼 화사했습니다. 예쁜 조카가 꽃길만 걸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큰 이모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 물음에 잘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도록 노력할게요 하셨어요. 이제 문자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요, 처음이에요. 듣고만 있었어요. 아, 제가 쓰고 있느라요. 아니, 제가 녹음하느라 문자는 못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보내주시는데요. 혹시 그렇게 쓰고 계시거나 녹음하시느라고 문자 안 주신 분들은 한번 문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더 관심이 있으신지 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때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마 더 도움이 될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9004님이요. 이 시간 교수님 음성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늘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7284님이요. 산에 올라가니 첩첩 산중이라 책을 펴니 한 글자 보이지 않고 생각만 첩첩 산중처럼 가득하네요 하셨어요. 이게 그냥 문자를 보내신 건데 무슨 약간 짧은 그런 시구처럼 그렇게 운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산에 올라가서 책을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너무 유혹이 많죠. 시원한 공기, 또 아름다운 그 주변의 풍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접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악 듣겠습니다. 메이브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I wish my love was a red, red, red. 메이브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I wish my love was a red, red rose.